자, 좋은 거 두 번 하고 나서 그 이제 좋은 거를 느꼈습니다. 한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빠질 것 같은 기회가 지금 오긴 오나 봐요, 거기에. 공격 모션이 엄청 화려해요. 울티메이트 플랜, 하이퍼 플랜. 방금 나온 새로운 애들이고, 공격 모션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멈춘 줄 알았네. 난리가 났어요. 일단 어차피 보물선장 두고 있는 꽃게는 우리가 다 있는 애들이니까 큐렘을 공격하는 것도 달라요. 마이너스가 있어. 아이고! 아이고! 파워 다운! 연타 코코에로. 아이고, 마이너스 35가 웬 말이냐. 얼마 안 달겠는데? 아이고, 너무 조금 달았네. 연타 계속 해야지. 그래야 포켓볼이 보이지. 자, 이번에는 큐렘가 아니라 얘 헥소로스? 한번 모션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. 오, 플러스 35. 오, 연타. 드래곤 펄. 얘는 모션만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. 오, 에너지 많이 나네.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야? 계속 하다 보니까 빠질 소식으로 결국은 한번 좋은 게 나오는 기회가 와요. 근데 지금 제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제가 거의 한 12,000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. 벌써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. 저는 옛날 좋아했던 애가 엑솔? 엑솔인가 걔를 좋아했는데. 이런 식의 플레이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